허리 디스크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세. 네. 대표적인 게 뭐냐, 허리를 구부리고. 네. 뭐 허리를 구부리지 마라. 구부리지 않으면 살 수 있냐고요. 정답은 열심히 해라.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척추 건강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실 유튜브 스타 이경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사실 유튜브 네. 스타이기 전에 이미 방송 스타셨죠? 아니 원장님이 우리 응?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TV 스타이자 별통 스타이자 아유, 모든 우리 의사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편집될 것 교육하는 같아요. 교육하는 의사. 자, 원장님 오늘은요. 네. 허리디스크 환자가 하지 말아야 될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뭐 원인도 되겠죠? 허리디스크의 원인도 되는 자세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도 그렇죠. 될 수 있고 근데 이거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네. 이미 이런 내용은 많이 다뤄졌어요. 많이 나왔죠. 예,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 뭐 여러 가지 신문 매체 나왔는데 네. 그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겠다. 좀 짧지만 임팩트한 내용 이거 하나만 네. 딱 가져왔어요.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뭐 안 좋은 자세는 너무 많이 딴 채널에서 보셨기 때문에 네.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하나 잡겠다 오늘. 네. 이걸 네. 왜냐면 다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다. 아,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뭐지? 궁금하죠. 네, 너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 뭐지? 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세. 네. 대표적인 게 뭐냐, 허리를 구부리고. 네. 뭐 허리를 구부리지 마라. 절대 구부리지 마라. 저 어떤 매체에서는요, 절대 허리 구부리지 마라. 그거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그 유튜버인데, 뭐 조회수가 몇백만이에요. 허리 트위스팅 운동하지 마라. 좌우로 트위스팅. 왜? 허리는 구조상. 트위스팅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맞는 네네. 말이에요. 네네. 따라서 무리하게 허리 트위스팅을 운동하게 되면은 네. 허리가 망가진다. 네. 그래서 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뭐 동작, 허리 굽히기, 뭐 트위스팅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거는 제가 바로 잡을게요. 네. 대부분 상식적으로 네. 디스크가 있으면은 숙였을 때 압력이 올라가니까 맞죠. 네 맞죠. 뒤로 터지기 쉽고 네 맞죠. 트위스트 할 때 이게 디스크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터지기 쉽고. 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전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챔피언. 자, 겨울철에 넘어지고 싶지 않으면은 얼음 얼어서 나가지 마라. 네. 그거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이죠.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집에만 있을 수는 없죠. 감기 걸리기 싫으면 추울 날 나가지 마라. 네. 맞는 말이잖아. 네. 근데 가능해요? 아니, 일본은 나가긴 나가야죠. 네. 자, 허리 디스크 악화되고 싶지 않으면 허리 구부리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능하냐고요. 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안 되는 걸로 해야 하는 거죠. 야, 자, 허리 구부리지 않고 살 수 있냐고요. 화장실 가서, 예? 네? 화장실 가서 휴지 떨어졌어. 안 주실 거예요, 이거? 지나가다가 길거리 5만원 떨어졌어. 안 주실 거냐고요. 네. 그러면은 뭐냐? 바르게 허리 구부리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렇죠. 예. 잘못 허리 구부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허리 구부리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허리를 구부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맞다. 예. 저는 이게 맞다는 거고, 이게 맞는 설명이고, 네. 트위스팅? 트위스팅 필요해요. 네. 트위스팅, 이거 하지 말았는데, 이거 어떻게? 운전하는 중에 뒤에서 애기가 울어. 그럼 뭐 애기 안 볼 거예요? 이렇게 안 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옆에 누가 가다가 불렀어. 여기 가다가 누구나 불렀으면, 보잖아요. 다 트위스팅이에요. 이거를 절대 하지 않고 살면은 나중에는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다친단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하는 방법을 설명이 맞는 거죠. 일단 오늘은 제가 허리 구부리는 것만 설명 드릴 거예요. 구부리는 방법? 이제 허리 바르게 구부리려면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햄스트링.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요? 네.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아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밥 먹고 자고 뭐 일어나고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햄스트링을 정말 기면하는 수만큼 유연하게 예,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허리 구부려도 한 게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모양인데 허리를 구부리지 마라 이런 겁니다. 가다가 딱딱 가요. 가다가 5만 원이 나왔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거 망가지는 거죠, 허리가. 허리가 이게 지금. 허리가 구부러지면은 디스크는 튀어나가는 거죠. 그치, 뒤로. 이게 바로 허리의 C자 커브. 이거를 그 척추 요추의 네. 이 만곡이죠, 만곡. 네. 이 각도를 지키는 것이 핵심인데 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망가지기 때문에 네. 디스크에 압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압이 올라가서 터진다거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허리를 이 각도를 네. 지키면서 숙여볼게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오. 자 이거나 네. 이거나 다 꼭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면 이거 숙일 수가 없어요.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햄스트링입니다. 뒤 잡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어? 5만원이다. 주사자. 가다가 땡기니까 허리가 내려가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릴렉스에 있으면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그래서 핵심이다. 네. 허리 잘 숙이는 방법은? 그렇죠. 햄스트링, 이 넓적다리 뒤쪽 근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척추환자한테 네. 운동 교육할 때 선생님 스쿼트 좋아요. 스쿼트는 척추와 디스크 좋은 운동인데 하지 말라고 제가. 스쿼트 하지 말라고. 네. 스쿼트는 좋은 운동이지만 네. 스쿼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햄스트링 머슬, 햄스트링 근육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스쿼트 하다가 허리가 분명히 앞으로 굽혀져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이완시키지 않으면은 좋은 운동도 허리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 예 마찬가지로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햄스트링 이완을 열심히 해라. 이야 너무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구부리는 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햄스트링을 풀어서 예. 허리를 네. 유지시키면서 구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척추협착증과 디스크 있는 분들이 햄스트링 이 스트레칭 운동이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이따가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좀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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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햄스트링 머슬, 햄스트링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테이블, 집에 있는 식탁도 괜찮고, 예, 책상도 관계없습니다. 요걸 이용하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허리 옆에 봤을 때 제가 이게 옷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허리에 요추에 전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뒤가 오목, 앞이 볼록. 요거를 상상하시면서 이거는 유지하셔야 돼요. 이 운동 내내. 알겠죠? 이 만약에 운동하면서 이완시키면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서세요. 서가지고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심되면은 아, 내가 무너졌나 싶어서 만지세요. 만져가지고 이게 오목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여기다 올리세요. 사실 이게 좀 낮아요. 테이블이. 이 높으면 더 좋습니다. 잡아가지고 자, 이거를 뒤로 좀 빼요. 처음에 빼는 정도는 기준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조금 빼고 많이 빼고 서서히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오리공둥이 생각하시면서 그죠? 오목.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손을 잡고 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강하게 압력이 와요. 이 햄스트링 허벅지하고 종아리 쪽이 타이트하게 당겨지는 거죠. 이렇게 당겨요.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이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근육의 느낌이 없다 그럼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0초간 10 9 8 7 6 5 4 3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몇 번 횟수 제한 없다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를 네. 무조건 구부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햄스트링부터 먼저 스트레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상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큰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영선 원장님 유튜브 스타십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조회수 안 나오면 좀 안 나와요. 우리 원장님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